안녕하세요. 2018 창작 산실 올해의 신작 비명자들 1을 쓰고 연출한 이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비명자들 작품은 3부작으로 제가 지금 기획하고 쓰고 있는 작품이고, 재작년 작년에 걸쳐서 비명자들 2를 먼저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올해 신작이죠, 비명자들 1을 공연하게 됐습니다. 2를 못 보셨다고 해서 1을 뭐 보는데 지장이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이기 때문에. 비명자들은 좀비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좀비물인데, 비명을 통해서 타인들에게 고통을 강제하는 그런 한 캐릭터가 메인 이 작품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캐릭터에 반하는 이제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반응, 거기서 나오는 갈등,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통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좀 비현실적인 판타지적인 요소도 많이 섞여 있고 해서 춤과 라이브 음악도 많이 들어가고, 무대 여러 가지 미장센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도 있을 거고요. 또 뭐 묵직한 그런 어떤 울림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습니다. 배우 악사까지 해서 32명 나오고요. 스태프까지 하면 60분 정도 힘을 많이 이렇게 보탰으니까 많이들 보러 와주시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꼭 공유해야 할 지금 이 시대, 동시대의 이야기들이니까 뭐 재미와 또 큰 울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명자들 1은 지금 그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지금 셋업 중이고요. 이제 내일 모레부터 공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3월 27일 수요일 날 8시에 공연이 네이버 TV로 실황 중계됩니다. 만약에 공연을 보러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네이버 TV로 많이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